그러나 실제로 명태균 씨는 본인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마포포럼을 출발로 해서 2021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그 재보선, 그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2024년, 올해, 아니죠. 아유,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올해 있었던 4월 총선 과제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마크에서 했다. 그러면서 본인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그림자였고, 이게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누가 나하고 일을 하겠냐.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세 단장. 대선 캠프에서 본인이 유세단장을 바꾼, 유세단장이 바뀌게 된그 사연을 말합니다. 뭔가 그러면서 꼼꼼히 했네요.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분은 날짜도 굉장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뭐 본인 얘기합니다. 자기가 뭐 사람 이름이나 얼굴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숫자는 굉장히 기억을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시간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2021년 6월 18일에 만났는데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밥이 그날 이제 갈비집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는데 밥이 1시 45분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때 그렇게까지 기억하죠? 1시 45분에 나와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2술 정도 뜨니까 김건희 여사가 왔더라. 그래서 밥 숟가락을 든 채로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디테일이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허언증이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한 걸 기억하려면은 사실 지어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또 지어내기 쉽진 않고. 그렇죠. 예, 약간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정말 기억력이 좋거나. 하여튼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명태균 씨 음성으로 대선 캠프 유세단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직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짧게. 유세 단장으로 우리 저 윤상현 의원이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똑같이 입당한 것처럼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상당히 똑똑하시고, 예, 경험도 많으시고, 예, 지략가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유세 단장으로 내정됐다 할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를 왜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기자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셔요. 아니, 몰라요. 아세요. 진짜 몰라요. 아니, 기자님이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두환 전 사위가 유세 단장이 돼서 전라도에 가서, 예? 광주에 가서, 5.18, 예? 묘역에 가서 유세 단장을 할수 있을까요? 박태출 의원으로 박히죠? 네. 되셨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유세단장으로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가 반대를 했다고 말을 해요. 제가 반대를 했습니까?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요. 라고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전 사위가 유세단장이 됐어. 전라도에 가서, 예? 광주에 가서, 5.18에 묘역에 가서 유세단장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 조직이,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조직이, 선거 조직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유세단장으로 세워서 5.18 가서 무슨 낯으로 유세를 할 수가 그쵸. 있겠냐. 이런 사람을 가지고 불가하다.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조직이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윤석열 같은, 전두환의 사위를 유세단장을 시켜서 대통령 선거를 뛸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개념이 없는 조직이다. 이래서 본인이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로? 박대출로. 혹시 당시에 그 대선 캠페인 취재하고 윤석열 마크맨이었죠? 맞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따로 당시 기억이 어떻게 나십니까?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는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대선 때는 대통령 그 후보에게 엄청나게 주목이 됐고, 이거는 되게 좀 부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이게 진짜로 명태균 씨가 건의를 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잘 나가는 국회의원 난다긴다는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아래로 하찮게 보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이거는 참 여당 내에서도 이거 윤상현 의원님이랑 오늘 공개됐으니까 네. 특히 윤상현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윤상현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관련된 내용의 코멘트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반론이나 뭐 이런 내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직접 전화해서 확인 취재해서 내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대목이에요. 저한테 똑같이 입당한 것처럼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세단장으로 윤상현 의원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명 박사님, 우리 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본인이 반대를 했다. 내가 반대를 해서 유세단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당할 때도 본인에게 입당 시기를 물어봐. 저희가 이 얘기는 이제 내일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입당 시기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당 날짜를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연거포 얘기를 한 바 있고 네. 날짜 같은 거를 시간대별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뭐 기자들이 추천하는 날짜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날짜로 가십시오. 네. 예, 그래서 7월 30일 날 들어가고 그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패싱 입당 논란을 불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는 진짜 몰랐다. 대표 동선이나 일정을.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건 아주 저희가 뭐 창원까지 내려가고 하니까 하여튼 티끌만한 팁을 하나 준 겁니다. 네. 유세단장을 교체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기자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략을 실제 캠프 안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 이렇게 바꾸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하세요라고. 큰 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기자들이 뭐 대선 때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계속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어떤 지략가적인 모습을 한 번 더 각인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이게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이거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얼마 전에 또 카톡을 공개했잖아요. 거기서 네. 보면 김건희 여사께서 또 뭐 많이 의지한다. 네, 전적 완전히 의지한다 그랬나요? 네. 전적으로 의지한다.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장담한다 이렇게 네.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명태균 씨의 이런 주장 얼마나 조직이 개념이 없으면 얼마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전두환의 사위를 유세단장으로 세워서 광주에 가서 유세할 생각을 하냐. 네. 이거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이네요. 네, 네. 이거는 상식적이다. 들을만 하네요. 네. 네, 그 부분은 들을만 하다. 근데 관련해서, 근데 이분 윤상현 의원이 이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이혼하고, 예, 새로.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저희가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 가운데 이제 몇 건이 더 있긴 한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분이요 시종일관 저희 그 제작진 저희 기자에게 저한테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윤핵관의 문제입니다. 윤핵관이 어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은 조금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고편만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이렇게 요란스럽고 그 9월 5일이죠. 첫 네. 보도가. 네, 맞습니다. 네. 저희 9월 5일 날 첫 보도했고 네. 9월 1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7불사회동이랑 뭐 네. 그런 걸 보도했었죠. 그렇죠. 네.